골로새서 그 시리즈를 잠깐 브레이크하고 제가 다른 텍스트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에센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이 주제도 지금까지 제가 다뤄왔던 그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선택한 그 텍스트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Human Face of God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Human Face of God. 하나님의 인간의 얼굴. 좀 저희들이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이 텍스트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And even if our gospel is veiled, it is veiled to those who are perishing.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so that they can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that displays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For what we preach is not ourselves, but Jesus Christ as Lord, and ourselves the servants for Jesus' sake. For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made his light shine in our hearts, to give us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God's glory displayed in the face of Christ. Amen. Amen. 제가 아마 몇 번 우리 예배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 시스템과 어떤 빌리프 시스템과 궁극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그 가장 독특한 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What distinguishes our faith from rest of the other belief systems? Okay, relationship. 근데 또 다른 종교에서도 relationship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relationship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relationship으로는 꼭 Christian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What about relationship? It is related to relationship, but what about the relationship? 조금 더 distinctive한 오케이, 퍼스널 세상 사람들 퍼스널 릴레이션 많이 강조하는 사람 맞습니다. 아니 제가 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크리스천 요소가 무엇이냐 이제 저는 그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Jesus, oh, yes, of course, Jesus. 크리스천 그러면 그 핵심 term이 Christ잖아요, Jesus Christ, 그렇죠? Jesus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Okay,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그러니까 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 역사적인 이벤트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네?
image of Christ. Okay.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That's good. 근데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개념. Okay. Incarnation of Christ. 또 다시 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이네. 할렐루야. 다 모든 게 그리스도야. 이 각도 저 각도 모든 앵글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는데 참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out of context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또 어떤 신학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가 바로 2000년 전에 성육신 되셔서, 그렇죠? 그 인간 이름은 Jesus. 그리고 사역적인 타이틀은 그리스도, or 메시아. 그래서 Jesus Christ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신앙이에요. 크리스천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섬김도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그러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왜냐? 아버지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기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서부터 꼭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예배,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모두가 거꾸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영어로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From the Father, through the Son, by the Holy Spirit. Okay.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response는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Son, to the Father.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캘린더를 보면 이 달력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크리스천 그 행사와 이벤트를 쭉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크리스천 캘린더. 여러분 이제 대부분 평신도들은 대부분 교회 오는 그날 오늘이 그날이지. 오늘이 이런 역사적인 날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데 주로 로마 카톨릭에서나 동방정교에서는 크리스천 캘린더 개념이 참 강합니다. They abide by the calendar, week by week. 근데 우리 개신교가 좀 약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크리스천 캘린더에서 가장 중점되는 그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스터. 이스터이 아마 가장 핵심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날이죠. 근데 바로 그 전에는 고난주. 고난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죠. 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가장 중심된 크리스천 캘린더가 될까요? 어떤 핵심이에요? 왜 부활이 중요하고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부활이 없었으면 믿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부활이 핵심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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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우리 설득시킬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믿고 있지만. 야.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을 믿죠. 그렇죠? 이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구속을 의미하죠.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우리가 벗어날, 해방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죄와 그 죄의 허물과 그 죄의 파워를 멸망시켰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다면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중요한 하나의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천 캘린더. 네? 탄생.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께서 겪으시기 위해서는 태어나셔야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어나야지, 그리고 자라야지, 인간이 돼야지. 그리고 어느 때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우리를 구속하셔야죠. 이렇게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십자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벤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십자가를 위해서 많이 아니에요.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언약이요? 오케이. 그럼 십자가.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다 맞는 말이. 이게 아직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 돼서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이제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화 하시고 싶으시다. 아들을 보는 게 곧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자신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계시. 자신을 오픈한 거예요. 자신을 공개한 거예요. 나는 이렇다. 근데 꼭 아들을 보내셔야 되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공개하셨고 또 어떤 데 환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데 천사들을 방문케 해서 충분히 자신을 알려줄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필 보내셨던 이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명칭 중에 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난 너희들과 함께 공존하고 싶다. 너희들 안에 내주하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세워진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태어났을 때 온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몇몇 명만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각 소수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 몇몇 사람들, 그 스페셜 증인들에 대해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알아봤죠? 프로페티스 애나? 애나? And who else? 또 프로펫 한 사람 또 있었죠. 애나와? 시몬. 오케이? 시몬 프로펫 그리고 안나 프로페티스. 두 사람 알아볼, 선지자들이니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목동들, 목자들이 알아봤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은 건 아니고 천사들이 방문해갖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동방박사들, 그렇죠? 이분들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는데 실제로 동방, 북쪽 지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생각은 페르시아에서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별을 봤어요. 스페셜. 이분들은 이제 아마 무엇인가 추구하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어떤 정말 유명한 어떠한 피규리 이 세상에 태어날 건데 그것을 이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별이 나타나.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거예요. 또 누가 예수님을 목격했죠? 예수님의 탄생? 제일 주인공 되시는 분들인데 마리아와 요셉, 그렇죠? They were there from the very beginning, the whole process.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천군 천사들, 하늘나라에서는 다들 이걸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그 광경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영적으로. Maybe on a, some kind of a giant screen in heaven. 아니, 다들 알고 있는데 지상에서만 everyone is pretty much in the dark.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What did these individuals actually witness?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무엇을 봤느냐? 누구를 봤느냐?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제 미진내랑 우리 커플은 좀 압니다만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어린 아기의 특징이 있어요. 울어요. 예, 울고 또 쪼글쪼글하고 덤탈 날 때 좀 못생겼죠. 예, 그리고 예, 힘도 없고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발달이 안 됐잖아요. 팔, 다리도 작고 말이죠. 사이즈가. 네. 제일 아웃스탠딩한 피처리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얼굴이야, 얼굴. 실제로 어린 갓난 아기는 그 아기를 타이트하게 랩핑해야 되잖아, 이거. 네. 그렇죠? 타이트해야지 자기가 그 아늑하고 세이프하게 느낀대요. 그래서 타이트하고 별로 손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뭐 이렇게 닦아주고 목욕시킬 때 검토하지만 주로 얼굴만 바라봅니다. 얼굴만 내밀고 이게 어린애예요. 그런데 부모로서는 그 어린아이의 그 얼굴을 보면서 얼만큼의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또 심지어 이 부모가 된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애를 처음 갖게 된 커플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사람이구나. 대단히 철학적인 말을 해요. 저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바로 인간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거구나. 특별히 어린아이가 잠잘 때 말이죠. 가장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잠들 때 말이죠. 쳐다보면 꼭 천사같이 느껴져.
You feel something divine about that little child. 겪으셨죠? 겪었죠? 기억이 안 나고 자꾸 울고 불고 난리만 피는 모습을 자꾸 생각해서 그런데 예, 그 모습이 있어. 왜냐면 우리는 그 에브리데이 그걸 딜링 안 하니까 우리는 그냥 딱 밤에 와갖고 아 자는 모습만 보고 말이죠. 그냥 천사 같은 모습만 보고 something divine. 여러분 어린애들을 보면요. 어느 어린애들을 봐도 정말 something divine 하게 느껴져요. Why? Because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임프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와, 네. 신비로운 거죠. 그 인간 어린아이를 볼 때. 그런데 이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 그냥 귀여운 어린아이? 하나님의 형상인 어린아이? 무엇을 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뭐 수많은 베이비들을 봤는데 왜 하필 이 베이비를 가지고 이렇게 요란을 피우는 거죠? They must have seen something. What was that?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에서 radiating한 무엇인가 그 presence를 느꼈을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왜 동방 박사들은 이 어린아이에게 귀한 예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를 했을까? 오늘날 우리는 after the fact, 그리고 after 2000 years of that historic fact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perspective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게 딱 정립이 됐기 때문에 He's God! God! became human being.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그 퍼스펙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멀리 이제 역사적인 그 좀 그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좀 역사적으로 좀 이걸 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인사이더는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 God come down. 그건 heresy. God cannot become a human being. No one thought that God could become a human being. God와 human과는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God가 human이 될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언급했고요. 사도 요한도 언급하고.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이렇게 언급하는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did they really know what they were saying?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 이 연합 회의가 있어요. 이걸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모든 그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그런 터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을 마련한 거예요. 그 황제들이. 그런데 역사적으로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면요. 7번의 에큐메니컬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다 같이 모여서 특별히 동방 지역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가 첫 번째 회의가 니케아 325년도에 가졌던 회의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에큐메니컬 회의를 가졌던 연도가 787년도예요. 다시 또 니케아에서. 그 몇백 년 동안 이러한 회의를 가졌는데 7번의 이 회의가 다 무엇 중심적인 논쟁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논쟁이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저렇게 논쟁하고 막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포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신성이시면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동등한 레벨에서 여기게 된 것은 한 3세기 정도 후에 그런 결론을 전반적으로 내리게 됐어요. Can you believe that it took something like 300 years to come to this conclusion as the whole church?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 뷰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아들을 동등한 레벨에 올리냐? 그러면 이거는 예? 하나님의 그 유일신에 대한 개념을 챌린징하는 또 다른 신을 그 레벨에 올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막 온갖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에 있어서 동일 본질하다. 호모우시아스라는 그러한 테크니컬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버지와 동등하게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두 하나님이 아니라 두 신이 아니라 두 위격이라는 그런 휘포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위격 그렇지만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신성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쉽게 받아들였겠어요? 200, 300, 좀 공부를 하셨나? 그래서? 본인도 이해 안 되시니까 생각하기로는 아니 뭐 이 철치 리더들이 그걸 다 이해를 했을까? 그때도 더, 논쟁이 더 심했어요. As a matter of fact, 이걸 강조했던 아테나시우스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막 피해를 다 도망다니면서 말이죠. 예? 계속 추방당하고 말이죠. 예. 핍박당하고 했습니다. 또 다시 이게 나눠질 거예요. 예. 그래서 381년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니게아 신조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하나 더 성령님마저 신성이 있으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삼신론 아닙니다. 우린 아직도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대. 신성에 있어서 하나이시대. 그렇지만 이제 세 위격으로 이렇게 나누죠. 이것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예요. 특별히 우리와 비슷하다고 좀 우리와 또 연관성이 있다는 유대교와 그리고 조금 더 멀지만 그래도 이슬람 교와는 이것이 궁극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다른 타 종교들은 뭐 우리가 너무 거리가 많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그 당시에 1세기 때 그 증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도 어떤 프로페틱 영이 임할 때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은 무엇인가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이것을 가드와 연결시킨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축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인 말을 하겠는데 이건 그냥 제가 결론을 맺어드려야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토론하다가는 하루 종일 걸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말하죠. 그분들이 이것을 의식했는지 못 의식했는지 상관없이 그분들이 witnessing 했던 그 얼굴, 그 being, 그 존재 자체는 human face and human body of God.
Can God have a human body? God와 body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God와 face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네. 이건 인간적인 랭귀지잖아요. 이건 피조 세계의 그 현상에 관한 랭귀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현상에 얽매이지 아니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랭귀지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초월하신 분이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지금 2D 레벨에서 살고 있는데 요 안에, 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3D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 있는데 2D에 얽매인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러한 프레임 안에 있는 존재가 그 다른 디멘션에 있는 그 존재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We cannot, because there's no way we can be in contact with it.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말과 또는 교부들이 그렇게 성의껏 정립해줬던 그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2000 years ago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갖추시고 인간의 얼굴을 지니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리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냐면요. 그리고 이건 자기의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것에 대한 엄청난 논쟁을 통해서 또 세 번째 에큐메니컬 회의를 에베소에서 갖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랭귀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예? 테오토코스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테오토코스는 헬라어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Birth giver 또는 mother of God.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테오토코스.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단이 아니고 이것이 정통이라는 것을 교부들이 예,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Theotokos, Mother of God,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거 아닌가? 이거 마리아를 숭배하는 걸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마리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과연 그 어린 아기, 예? 그 잉태된, 그리고 탄생한 그 어린 아기가, 존재가 누구이냐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인간 예수냐? 그러면 테오토코스가 아니라 엔트로포토코스가 되죠. 사람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인자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캐리 학자와 또 많은 학자들이 테오토코스를 주장했느냐? 과연 마리아가 낳은 그 애가 누구냐 말이죠.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냥 인간 예수냐? 아니면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케 했느냐? 그 말이야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드라면 예수 그리스도 낳으신 어머니는 가드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풀리시하지는 않잖아요. 이 학자들 그렇게 풀리시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 고백을 못한다면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반인간, 반신이요? 아니면 그냥 인간? 그 다음 나중에 신화 되신 분?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갖추시고 인간의 얼굴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야. 하나님이라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 낳으신 분이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잠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 전혀 이게 안 들어오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이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역사적으로 다 점검하고 정통 신학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자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또 고백을 하게 했냐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예? 하나님이 육신으로 고난을 겪으셨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매달리신 분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직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어떤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신이다. 그리고 어딘가 이제 뭐 붕떠 있는 어딘가 계시는 그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 체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유령도 아니었고 어떤 free-flowing spirit도 아니었고요. embodied. 육신화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분을 아마 조롱했든지 핍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육신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면 왜 육신의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우리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랭귀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랭귀지와 우리의 인간 세계와 우리의 육신 속으로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파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될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있어요. 그러고 보세요.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통하는 이 과정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만질 수가 있고 실제로 허깅해갖고 느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요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사다리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밧줄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계시로 인포메이션을 주지 아니하시면 네? 무엇인가 어떤 텔레패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간접적인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자기가 육신이 돼갖고 우리와 직접 만나주고 우리의 눈을 쳐다보고 목소리를 말을 하고 심장을 느끼게 하고 얼을 만져주고 그래야지 이것이 직접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요. 텔레패스를 어떤 비전과 환상으로 어떤 천사들의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그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육신이 되셨고 얼굴을 가지셨고 이름이 있었고 목소리가 있었고 뜨거운 피가 흐르고 그리고 33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같이 동행하셨어요. 물론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 시대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그러지 않으냐 하실까.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갔다면 이제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finally 목격하게 될 것인가. 물론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주님이 오늘날도 그렇게 오셨으면 하는데 근데 주님이 대표적으로 1세기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이벤트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그분에 대해서 읽을 때
실감 있게 믿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스토리를 우리가 읽을 때 말이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유령이다, 어떤 영이다, 어떤 프리플로링한 신비적인 어떤 존재이다 이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이비이기 때문에 내가 만지고 보고 듣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내가 항상 예수님께 24시간 내가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줄 서서 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레벨에서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직접 24 hours a day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그 시뮬레이트 해주시는 것 그거보다 더 리얼해질 거라는 거지. 그날 주님이 직접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도 좋아요. 기프트 엑스체인지 하는 것도 좋고 크리스마스 피스트하고 다이닝하고 싱잉 크리스마스 캐롤도 좋고요. 온갖 데코레이션하고 센싱 더 Atmosphere of Christmas 좋아해요. 저는 동부에서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 들어오면 꼭 동부에서 그냥 온 스트리트가 그냥 힝글맨, 산타클로스 막 그러고 그런 찬송가도 막 나오고 말이죠.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most of that was sentimentality, culture. 그냥 feel good 하는 그런 모멘트들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크리스마스를 정말 이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인간 되셨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전체 인생은 나와 하나님을 붙여주기 위해서라는데 붙여줄 수 있는 길은 그 반드가 될 수 있는 그 풀같이 우리를 딱 달라붙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제가 올 때까지 한 3주 정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어린 아기,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어린 아기,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어린 아기를 보고 리플렉션 할 때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이냐? And I hope that you can come to the conclusion. This is none other than the human face of God. 하나님의 인간의 얼굴.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It happened and it's real. And if you can believe that, you will be radically changed.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묵상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수많은 바이블 스터디마저 정말 그 깊은 차원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쉽게 간단하게 어떤 surface level에서 판단을 하고 어떤 정의를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또 다시 한번 하나의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할리데이 시즌에도 그저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간 쳐다보며 지나가는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만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멈춰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그 깊은 차원에서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가, 그 눈이 누구의 눈인가, 그 호흡하고 그 소리를 내는 그 어린 영혼이 누구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제 세월이 지나며 이제 고난주와 부활절을 맞이할 때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장하여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볼 때 이 피 흘리시는 이분이 누구인가 하며 저희들이 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성육신케 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